안녕하세요. 이슈포럼입니다. 오늘은 꼴보기 싫은 허언증 집단 탑3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박씨 님 말이 다 맞습니다. 야근하고 나서 혹은 술 마시고 집에 갈 때 택시는 보통 밤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 대학교를 안 거치는 길이 없을 정도로 서울 곳곳에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아들 졸업한 학교인데 라고 운을 띄우고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기사님의 아들 자랑이 시작됩니다. 제가 택시를 타며 주관적으로 느낀 생각은 기사님 아들의 졸업학교는 연고대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 변호사, 대기업 선생님,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모범택시 김도기 기사도 절레절레할 기사님의 허언은 끝이 없습니다. 매달 용돈도 주고 해외여행도 잘 보내주는 아들이 있는데도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취미로 택시 운전을 하신다는데 낮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새벽 늦게까지 일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의사, 변호사가 되기 힘든 분들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택시기사님으로 취업시키면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의 커뮤니티는 허언증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대, 30대의 중위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상하게 커뮤니티에는 고연봉자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평균 월급은 550만원에서 650만원이며 빌라 한 채, 외제차 한 대 정도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커뮤니티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과도하게 내려치는데요. 전문직은 접근하기 힘든 분야여서인지 요즘 변호사 벌이 안 좋다더라, 회계사는 곧 없어질 직업이라더라, 로스쿨은 세무사 수준 등 진짜 변호사 수임료가 1,000원인 줄 아는 능지 수준으로 개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이 팩트입니다. 허언증 말기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에 한 번 겪지도 못할 일들을 트위터에서는 매일매일 겪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개같은 망상을 글로 싸질러 놓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심병 말기입니다. 커플이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남자가 우는 여자 손잡고 가면 그건 범죄입니다. 이 정신병자는 영화에 나와도 욕먹을 내용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중학생들이 저런 말투를 쓸까요? 꿀패미의 조작질에 같이 토가 나오려고 하네요. 여기도 한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 정체가 의심스러운데 하버드대 예일대 피를 물려받은 패미는 굉장히 똑똑한 패미인 것 같네요. 이 정도 허언증은 사실 귀여운 수준입니다.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말하면 콩밥 먹습니다. 요즘은 남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런 허세와 허언증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